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갈비를 팬에 굽고 있어요. 오늘은 손쉽게 갈비뼈를 직각으로 얇게 썬 LA갈비를 사용했습니다. 맛있는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LA갈비는 두어 시간 전에 냉수에 담궈서 이렇게 핏물을 빼어두었어요. 냉동 상태의 갈비라면 1시간 정도 더 담가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인리스 소쿠리에 건져서 물기를 빼어둡니다. 핏물을 빼고 조리해야 고기에서 잡내가 나지 않고 깔끔한 맛이 나기 때문이죠. 특히 뼈에 있는 핏물은 잘 빼고 조리해야 합니다. 마블링은 적당하고 근막도 아주 찰지게 붙어 있네요. 익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이는 지방 덩어리는 가위나 칼로 제거해야 합니다. 양념을 준비할게요. 이건 먼저 갈아야 되는 양념인데요. 고기의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배는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100g을 준비해서 갈기 쉽게 이렇게 썰어둡니다. 마늘 50g도 나부나부 썰어두고요. 대파 흰 부분 50g도 이렇게 썰어두세요. 양파도 50g입니다. 역시 갈기 쉽게 썰고요. 이제 블렌더에 모두 넣으세요. 그리고 물을 3컵의 양인 600ml를 붓고 곱게 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모두 잘 갈아졌어요. 큰 볼에 다 쏟고요. 여기에 나머지 양념인 액체나 가루를 섞으면 됩니다. 먼저 생강청 한 큰술, 진간장 1/2 컵, 설탕 3분의 2 컵, 청주 4분의 1 컵도 섞어주고요. 참기름 3큰술, 그리고 깨소금 3큰술, 후춧가루 4분의 1 작은술을 넣고 고루 섞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여기에 미리 핏물을 빼어둔 LA갈비를 담그어서 재우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고기의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고루고루 뒤적뒤적 해줍니다. 이렇게 서너 시간 시원한 곳에서 재워두면 양념이 아주 맛있게 배게 되죠. 갈비는 숯불에 구우면 정말 맛이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게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팬에 굽도록 할게요. 달군 팬에 물을 4분의 1컵쯤 붓고 재워둔 갈비를 팬에 꽉 차게 얹어서 굽습니다. 팬에 공간이 있으면 쉽게 달궈지니까 근처에 고기가 타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센 불에서 구워야 육즙이 빠지지 않아서 맛있는 고기구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팬을 움직여가며 구워야 타지도 않고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집니다. 다 되었습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어요. 저는 사진을 먼저 예쁘게 찍고 싶으니 접시에 그대로 이렇게 담을게요. 그리고 그 위에 곱게 다진 잣가루를 솔솔 뿌립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으니 먹을 때는 뼈의 크기만큼씩 가위로 잘라서 드시면 돼요. 어디 맛을 볼게요.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 풍미가 날까요? 고기도 정말 적당히 부드러워서 씹는 맛이 참 좋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양념 배합이 정말 최고입니다. 제 입맛으로는 어느 고급 갈비집의 맛이 이처럼 맛있을까 싶네요. 갈비집 다 문 닫을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만들어 보세요. 한 번에 많이 양념해 두었다면 간이 잘 배인 후에 나누어 냉동시켜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구워 드시면 됩니다. 양념 배합도 간단한데 이렇게 맛있다면 집에서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